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 친구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얼굴도 잘생겼지, 노래 실력도 그냥 전통 트로트로는 가황입니다, 가황. 근데 이번 주 스케줄이 아주 좋습니다. 14일 수요일에는 뽕숭아학당, 그리고 15일에는 MBC 스포츠 플러스와 그리고 TV조선 사랑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진또배기 이찬원 프로야구 개건해설 데뷔 힘내라 프로야구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절정의 트로트 가수 진또배기 이찬원이 프로야구 중계 마이크를 잡는다고 합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 홍태기 PD는 13일 엠스풀 뉴스에서 대학생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15일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 경기에 개건 해설위원으로 등장한다며 이날 함께 마이크를 잡을 양준혁 해설위원과 함께 야구팬 눈높이에 맞는 재미난 중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준혁 위원은 이찬원 바쁜 스케줄에도 제가 더 영광이라고 답해 프로야구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친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준혁은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준혁아, 결혼 축하한다. 청첩장 보내줘라. 꼭 가서 축하해주마. 대구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영남대 경제금융학과에 재학 중인 이찬원은 소문난 열혈 야구팬이라고 합니다. 홍태기 PD는 이찬원 씨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대구 시민운동장을 찾아 삼성을 응원했던 야구팬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며 어느 선수를 좋아했느냐는 질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양준혁 선수라는 답을 들려줬다고 귀띔을 해줬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이찬원과 양준혁 위원은 영남대 선후배 사이에다가 과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찬원이 프로야구 개건 해설을 맡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MBC 스포츠 플러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야구팬들이 구장을 찾아 직접 경기를 관전을 할수 있게 됐다. 움츠렸던 야구팬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이벤트를 제공하고자 고민하던 중에 야구팬 이찬원을 떠올리게 됐다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이찬원 씨 섭외가 양준혁 위원 덕분에 무리 없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유, 준혁이랑 나란 친구인데 준혁이는 좀 힘이 있나 보네. 전화가 되나 보네. 나도 준혁이처럼 이찬원이랑 통화해서 좀 바로바로 채널A의 행복한 아침 섭외해주고 싶은데 찬원아, 미안해. MBC 스포츠 플러스 양준혁 해설위원은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이를 처음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대학뿐만 아니라 과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는 게 싫어 부탁 같은 걸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양준혁은 가뜩이나 찬원이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알기에 지나가는 말로 툭 하고 개건해설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혹시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프로야구처럼 많은 분이 좋아하시는 무대에 선배님과 함께 마이크 앞에 선다면 제가 더 영광이죠.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뭔가라고 양 위원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 위원은 야구팬인 찬원이가 바쁜 스케줄에도 야구 중계 개건 해설위원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다름 나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야구팬들에 대한 배려가 더 컸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시즌 프로야구는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다. 찬원이가 수많은 예능 방송, 행사 다 제치고 흔쾌히 프로야구 중계 출연을 승낙한 것도 어쩌면 프로야구 팬들 힘내시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야구를 존중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개걸 해설위원으로 출연하는 이찬원은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야구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당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 홍태기 PD는 이찬원 씨가 단순히 1이닝 동안 잠깐 얼굴을 비치고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평소 프로야구 중계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까지 챙겨보는 이찬원 씨이기에 풍성한 야구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개건 해설위원을 준비 중인 이찬원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프로야구 개건 해설위원 제안을 받았을 때 미스터트롯에서 예선 합격했을 때만큼이나 기뻤습니다.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야구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 이상인 센터장은 숫자와 분석 위주의 야구 중계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더 많은 대중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야구를 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생각한다면,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가 등장하는 야구 중계도 그만큼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한명재 캐스터의 1인 중계에 이어 이찬원 씨의 개헌 해설위원 등판까지 MBC 스포츠 플러스 중계주는 앞으로도 정체가 아닌 변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또배기 이찬원의 프로야구 개건 해설위원 데뷔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야, 우리 이찬원의 팬덤이 대단한가 봅니다. 왜냐면 뭐 케이블 TV이긴 하지만서도 MBC 스포츠 플러스 이상인 센터장도 말을 한 거 보니까요. 이찬원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찬원의 기사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 기사는 기쁜 기사네요. 노래하는 철학자 이찬원. 야, 노래하는 철학자는 저만 닉네임을 붙이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15일 프로야구 중계 특별 출연. 미스터트롯 출신 노래하는 철학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기 가수 이찬원이 오는 15일 이번에는 프로야구 중계 특별 해설자로 나섭니다. 유에라 프로젝트 미스터트롯 공식 팬카페에 게재된 스케줄 공지에 따르면 이찬원은 오는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 출격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이 MBC 플러스 유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찬원의 출연 여부를 물었고 이에 MBC 플러스 유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준비 중이다. 물론 방송사 사정으로 중계진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출연 후 예능, 광고, 드라마, OST,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최근 단독 광고 모델로 발탁된 세순천 양조영농조합법인의 황칠플러스 생막걸리 광고는 지난 5일부터 온에어되며 공중파와 종편 광고가 시작되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의 황칠막걸리는 평균 1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랑과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철학자, 라이브 황제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진또배기 이찬원은 세순천 양조영농조합법인의 황칠막걸리 단독 모델로 발탁되었으며 광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세순천 양조영농조합법인에 하루 수백 통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며 공장을 풀 가동 중이라고 권영찬 TV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권영찬 교수는 권영찬 TV를 통해서 황칠막걸리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참 맛이 있다. 세순천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만큼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응원합니다. 세순천 영농조합법인이 잘 돼서 이찬원이 오랫동안 황칠막걸리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응원하면요. 꿈은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혹 이찬원 씨가 광고 모델이 됐으면 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기다리지 말고요. 인증샷을 찍어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요. 이렇게 MBC 스포츠 플러스처럼 야구 중계 특별 해설위원으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찬원이 대한민국 전통 트로트의 광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권영찬 교수는 발로 뛰겠습니다. 이찬원 최고. 근데 이찬원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팬카페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찬원이 어머님, 도대체 우리 찬원님 어릴 때 뭘 먹였기에 이렇게 야구 중계 특별 해설위원으로 발탁되는지, 아이고 어머니는 그냥 밥 안 먹어도 요즘 그냥 배가 부르시겠어요. 이찬원 최고. 이찬원 메가배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